여러분 지금 거제도 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은 좀 덜 오는데 아까는 진짜 엄청 많이 와가지고 길이 안 보였어요.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어차피 오늘 가도 뭐 이렇게 구경도 못하겠다 주변에. 그냥 펜션에서 먹을 거 사다가 먹고 놀자. 술이나 마셔? 나 술 갈게요. 입실하자마자 바로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먹는 거야. 우선 가보자. 된 거야? 충전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해놓고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운전 오래 해가지고 전기차는 이게 단점이야. 좀 귀찮지. 여러분 제가 지금 거제도 고현시장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보기 전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혜택도 많아서 되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온누리 상품권 어플을 깔아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카드 등록을 누르고 제가 사용하는 카드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 아무거나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르셔서 카드 번호를 누르면 돼요. 그럼 저는 여기다 카드 등록 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등록된 카드에 계좌를 연결해 주세요. 이게 카드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여러 개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얼마 충전할까? 20만 원만. 내 계좌지 그거. 20만 원 충전. 우산을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맨날 우산이 다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차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차에도 없네. 여기 가맹점 찾기 들어가면 여기 농산물이면 농산물, 축산물이면 축산물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주변에 가맹점들이 다 떠요. 근데 거의 전통시장에는 다 가맹점이더라고요. 온누리는 거의 웬만하면 가맹점이더라고, 시장은. 일단 여기 가까운 데로 가보자. 근데 우산 사는 게 제일 아깝지 않아? 어차피 또 잊어버릴 건데. 사긴 사야 돼, 근데. 이거 팔아? 이거 할까? 응. 괜히 아무래도 좋아. 떡볶이? 맛있겠다. 어. 색깔 맛있어 보이더라고. 나 지금 하나만 먹을까 막 그 생각하다가 안 돼. 돼지고기, 소고기.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등갈비도 맛있겠다. 한우 먹을까 그냥? 오랜만에? 먹을까? 어떡할래? 삼겹살도 되게 좋아 보여. 빨리 결정해. 일단 그럼 양갈비랑 이거 근데 굽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좀 그 소고기라서 솔직히 안에까지 바싹 익히는 건 아니라서 아, 네. 어렵진 않아요. 이거 뭐 족발도 있고 수육도 있고 다 있다? 술 조금만 먹자. 뭐 살까? 새로 하자, 새로. 어딨어? 고기 앞에. 근데 두 개 하면 꼭 아쉽더라고. 세 개 할까? 나 무조건 처음엔 송액이야. 오! 킬리! 밥은 뭐 사지? 낱개로 사, 낱개로. 식다면 너구리. 너굴. 난 선택을 잘 못해. 이거 아까 처음 말. 토마호크를 또 맛있게 먹어줘야 되니까. 쌈장 고기 전용. 김치를 두 개 다 샀어? 라면도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그럼 이제 뭐 더 사야 돼? 회랑 야채. 근데 고기 많이 사서 회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주변 가맹점을 찾을 때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가게 있지. 그리고 이름 쳐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는데 그게 더 편하다. 차라리 그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가맹점. 뭐가 좋나 요새?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를 이렇게 섞어주시나 봐.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 지원금 나왔을 때 수당카드 등록해서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네. 너 지원금 받았어? 나 안 받았지. 이거
2,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청양고추도 샀지? 깻잎은? 우산을 타고 우산을 안 쓰는 거야? 내 머리 지금 택도 안 됐다고.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계속 10% 할인이 되는 게 아니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한 50만 원, 100만 원 해야 돼. 미리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짐은 체크인하고 옮기자. 몇 호야? 몰라 나도. 아 근데 엄청 습하다 확실히. 근데 안 더워. 바다가 지금 한 개도 안 보여. 안개 껴가지고. 아이씨, 날씨 왜 이러냐. 오 습하.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술 먹고. 낮술 지났다 벌써 시간. 오래 걸렸어. 오, 맛있겠다. 근데 숯불이 아니라 전기 그릴이잖아. 익을라나 모르겠다 이게. 있지. 쌈장이랑 가져가야 되겠다 소금. 이것도 가져가도 되는 건가? 가져가라고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새 거야? 쓰던 거지? 쓰던 거. 뭐 이거는 상관없지. 아 괜히 샀네? 쌈장. 싼 거 뜯지 말고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니까 한 군데다가 담아서 가져가. 기름 소금? 응. 소금장. 참기름. 근데 오빠 뭐부터 먹지? 내가 순서를 정해줄게. 양갈비 꿀찌. 향이 좀 세니까. 그리고 이거 굽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럼 이거 굽는 동안에 회를 먹는 거야 소주랑. 근데 이거 판때기보다 이게 더 큰 거 같아 고기가. 그러게. 우선 손잡이는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지? 그럼 우선은 여기를 익힌 다음에 어차피 잘릴 거니까. 설탕 쏘매겨? 어. 짠. 짠. 원래 그렇게 듬뿍 넣어서 먹어야 맛있잖아. 맞아. 막장 넣는 거지. 뭐 놔주는 거 아닐까? 맛있다. 회 너보다 많이 넣어줘. 나보다 많이? 마늘? 마늘에 초장. 와사비. 와우. 기계를 넣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놀러가면 무조건 삼겹살, 목살, 소세지 이렇게 꺼먹었는데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꺼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저번에는 왜 그 수육 해먹었잖아. 짜장이랑 애견 편점 갔을 때 그때도 맛있었어. 쉬워. 이렇게 가끔 해먹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오빠랑 나랑 보통 때 돼지를 하도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때 장어 구이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었는데. 장어 맛있어. 장어는 근데 오랜만에 먹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맛없어도 맛있어. 비주얼 자체가 무조건 맛있는 비주얼이야. 버터까지 딱 해주면. 냉장 잘라도. 내일에 청주 가기 전에 밥 먹고 갈까? 아침?
먹고 가야지. 해장을 하고 가야지. 지금 이 앞에가 바다인데 안 보여. 근데 바다 보이면 기분 좋겠다. 짠. 요즘 해가 되게 길긴 길다. 지금 7시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네. 마늘 중독이야 이거. 뭔가 생마늘이 빠지면 좀 완성이 안 된 기분이지 않아? 진짜 얄쌈? 이게 진짜 느끼함을 잡아서 가니까? 있는 데 봐. 왜 그런데? 나 때문에 마늘 중독됐잖아 오빠도. 빨리 간다 빨리. 빨리. 좀 드립지 않았을까 근데? 오빠. 소고기인데 좀 덜 익어도 돼. 그리고 좀 덜 익잖아? 그럼 여기 살짝 꼬먹으면 되지. 아재가 또. 근데 얼마 전에 해외 갔다 왔잖아. 응.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응. 근데 갈 때는 되게 좋긴 한데 응. 막상 편한 거는 국내 여행이 편하지. 아 그치. 너무 힘들어. 짐 싸는 것도 그렇고 일이고 피곤하잖아. 비행기 나, 안에서 오래. 나 갔다 와서 이틀 동안 기절했잖아 거의. 응. 자기가 운동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등, 큰 등치로다가 어? 응.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비행기 7시간씩 타와. 피곤하지. 우리 엄마 시장 자주 가잖아. 응. 이거 충전해줘야 되겠다. 카드 등록해서. 응, 좋지. 근데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 되는 거고 그 일반 상점도 가맹점 많거든? 근데 그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여러분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충전식 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기존 카드를 등록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카드 실적도 그대로 반영돼요.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됩니다. 따봉! 갑자기 열심히 홍보를 해, 이렇게 짱 하면서. 아니 진짜 좋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육즙 나온 거 봐. 맛있겠다. 익었다. 잘 익었어. 맛있겠다. 맛은 있는데 살짝 좀 많이 익었다. 너가 온누리 상품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안 오버쿡 됐어 지금. 고마웠어. 정신없이 먹느라 못 익었어. 다 먹었어. 난 이거 쓰란 좋아. 근데 지금 딱 먹자마자 내가 한 입 먹었거든? 응. 육향이 완전 달라. 달라지네. 맛있지? 근데 진짜 맛있네. 맛있다. 좀 이따가 숙파 해야 되겠다. 오빠는 꼭 집에서는 안 하고 어디 가면 하더라? 물값 아깝잖아, 집에서 하면. 집에서 오빠 거의 오브컷이야, 그치? 오븐 샤워. 그치. 머리 감고, 몸에다가 바디 하고, 딱 끝나지, 바로. 오빠 거의 올인원으로 하나 봐. 나 약간 군대식 샤워야. 양고기도 계속 먹으니까 이제 물린다. 그리고 뼈 넣어갖고 라면 끓여먹으면 맛있는데. 라면 먹고 싶어? 느끼하니까. 내가 계속 굽고 나서 먹을 동안 영상 안 찍었거든, 요번에는. 좀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느냐고. 근데 뭔가 계속 직업병인지 아, 너무 못 찍은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중간 너무 건너뛴 거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계속. 근데 찍고 나서 편집할 때 어떻게 하던지 간에 우선 찍긴 찍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건 있어.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해. 내가 많이 찍잖아. 많이 찍어서 편집하는 게 편하지. 이미 안 찍었으면은 뭐 편집으로 어떻게 되지도 않아, 이거는. 분량이 모질라는 거는. 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입가시는 해줘야 되겠지. 고기 먹어서 노을룩을 하거든. 그 고양이 있어. 양가엘이 노을이라면 맛있지 뭐. 들익은 거 아니야? 난 들익은 거 좋아해. 왜, 너구리는 좀 오래 걸려. 완전 들익었지? 살짝. 오빠 꺼고 먹어. 먹어야지. 오, 됐다. 막병이야, 막병. 다 먹었어. 이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내일? 네? 한 9시? 11시 퇴실인데 여기. 술 취했지? 아니. 취했는데? 아이, 취했어. 어제는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뷰가 이런지 몰랐다. 아니 어제는 비바람 쳤잖아. 야, 새벽에 장난 아니던데? 둘 다 깼잖아. 약간 무서웠어 좀. 이렇게 좋네. 찍었어 여기? 응. 당연하지. 가자.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확확 변하냐, 맞지? 응. 와, 날씨 좋다 오늘은. 우리 여기 커피 한잔 타먹자. 끝까지 뽕 뽑네. 어? 커피 맛있더라. 근데 뭐 먹어? 어? 나 저기 먹으려고. 국밥 먹고 싶어서. 해장으로 국밥 좋지. 국밥 괜찮아? 응. 가자. 거기 근데 점심때 사람 되게 많대. 빨리 가야 돼. 지금 가면 딱 그렇겠다. 비구름이 지금 몰려오는 것 같다 약간. 여기는 맑은데. 여기는 비 올 것 같아. 어제 근데 충전 20만원 했잖아. 응. 그거 얼마 안 남았지? 마트도 해야 가고 돼. 막 좀 더 고기 사고 그래야지. 왕창 해놔 하는 김에. 얼마나 하려고. 사람 엄청 많다. 나는 섞어 먹을래. 이거는? 저도 섞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많이 좀 시킨다. 손대기가 이렇게 넘치는. 어, 밥 안에 들어가 있다. 나는 간을 살짝 더해요. 여기는 원래 초장을 안 찍어 먹나? 그런가 보다. 아, 맛있다. 와, 해장 되는 것 같아. 맛있어.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 곤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밥 먹고 싶은데 지금 곤데기가. 나 그래서 빼놨잖아 나도. 여기 지금 되게 많아. 와, 등에서 땀이 막 나. 맛있다. 뭐 사게? 그것만 살라고? 이게 맛있잖아 원래 시장빵은. 맞아, 우리 꼭 사 먹잖아 빵. 하나밖에 안 돼. 우리 커피 사가지고 날씨도 좋으니까 바다 한번 보고 가자. 사진 찍으려고 또? 어제 비워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잖아. 근데 시장 아니어도 되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면 다 되는 거야. 뭐 일반 상점이든 편의점이든 가맹점이면 다 되는 거야 무조건. 공부를 하고 왔어야지. 어? 오, 배 엄청 크다. 사진 찍어줄까? 배랑 같이 찍어줄게 내가. 와, 근데 여기 되게 잘 나온다. 날씨가 좋아서.
아까는 또 비 올 것 같더니만 또 구름이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180도 확확 바뀌냐? 어제 이 날씨였으면 진짜 완벽한 건데. 그니까. 어쩔 수 없지.